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10월 25일 장중 스팟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저점을 깼다가 다시 시초가보다 약간 위에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저항권에서 밀려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래도 20일 올라탄 것까지는 좋은데 60일에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120일 이런 저항선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반등 조금 시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고요.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2.03%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81% 하락입니다. 자, 몸통 있는 아래 윗꼬리 모양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1205억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2804억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의 한 1000억 정도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개인이 풋옵션 228억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안심하기는 이러고요. 자, 중국이 마이너스 1.42% 하락폭 조금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만 하고요. 자, 일본도 마이너스 2.98% 하락. 그리고 대만의 가권도 마이너스 2.14% 하락. 자, 그래서 여전히 전 세계 어저께 미국의 폭락에 따른 아시아권도 여전히 하락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우존스 선물은 플러스 0.19%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38% 상승 중이나 낙폭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미국 본장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환율은 고점 부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지금 뭐 하나 괜찮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낙폭이 좀 큰데, 자, 셀트리온 추가 하락했던 부분 조금 반등세 나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21만원까지 빠졌다가 226,000원 선까지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낙폭이 좀 컸고요. 볼린저 밴드 이탈했고 양봉 시연하는 모습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손실을 만회하려면 빨리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 손실을 만회하든 아니면 수익 난 것을 많이 토해냈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장기 투자자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든 평가 차익이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익이든 아니면 손실이든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자, 올라가더라도 여기 전저점 깨지면 안 된 전저점인 거니, 여기가 얼마인가 하면 23만 2천원 정도 권입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 위로는 25만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계 소폭 매수는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마감 돼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버프링 심하면 위에 화질 조절한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화질, 제가 보기에는 480 정도도 별 무리 없습니다. 480이나 720 정도로 화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는 화면에 제가 기준으로 여기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여기 상단에 보면 화질 조절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 누르면 돼요. 그쪽에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아직까지 1% 이내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낙폭 축소하면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네이처셀 뭐
잡주니까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자, 바이오주가 낙폭 상당히 있다. 며칠 만에 낙폭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빠르게 돌아서는 종목들 눈여겨 좀 보자. 그렇게 만들었고, 핵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종목들 제법 넣어져, 그죠? S51, 야, 양봉 서는 거 보십시오. SK텔레콤, 유플러스는 뭐 쳐졌습니다만, 제일 기획도 좀 쳐졌고, SK이노베이션, 이 지지권에서 다 지지한 종목들 좀 잘 눈여겨 봐놓으십시오. 포스캠텍은 그냥 바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여기 지지권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이러한 종목들이 잘 버텨내고 있구나. 이러한 종목들 다음에 시장 안정되면 접근해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낙폭이 스트레이트로 좀 있었기 때문에 반등한 종목도 조금 넣긴 합니다. 지금 쌤 출장 잘 갔다 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릅니다. 뭐 개별 종목들은 어떨지 몰라도 시장이 여길 돌파해야 돼요.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적어도 2100 이상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 저항권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현금 보유하면서 천천히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낫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반등 시도 나온지 여부 잘 체크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으나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낙폭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낙폭 좀 있습니다. 건설주는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비교적 낙폭 별로 없습니다만 하락이고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통신주가 강세고, 오늘 야 셀트리온이 갑자기 뛰어 오르네요, 그죠? 자, 셀트리온과 통신주 정도 좀 강세고, 나머지는 다 비교적 약세입니다. 석유화학이 조금 강세고, 그죠? SOE를 필두로 한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석유화학 종목들이 조금 강세고, 전일 많이 빠졌던 엔터주 조금 반등하고 있으나, 이거 20% 빠지고 뭐 2, 3% 올라가는 거, 이거는 별로 신경 쓸 내용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현황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요. 14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자 900억 이상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죠. 자, 선물을 외국인이 한 6,000계약 정도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땡기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양호하나, 현재 아직도 시장은 2% 가량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락권이다. 자, 여기 있는 풋옵션을 좀 죽이려 가는 듯한 모습인데, 자, 장 마칠 때까지 계속 풋옵션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시장 반등하기는 좀 수월합니다. 외국인이 선물 계속 지속적으로 뭐 7,000계약, 8,000계약 이렇게 늘어나가고, 코스닥은 지금 양대 메이저가 다 매수가 들어오는데, 코스피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이 조금 방어 성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체크리스트 그러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체크해야 될 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그리고 풋옵션 계속 개인이 늘어나면 반등할 가능성 좀 더 높다. 그리고 중국 상해가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넣은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 다우와 나스닥의 선물이 얼마만큼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느냐,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환율이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지금 아 고점 부위를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계 자금 이탈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래도 단기 저점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 236,000원대 강하게 돌파하고 25만원대까지 가야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온지 여부 좀 체크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중 스팟 크게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100% 저는 의견을 드렸고 시장이 약할 때 어느 종목이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지 여부를 잘 봐놓으셨다가 좀 더 안정됐을 때 시장이 안정됐을 때 그러한 종목들 군으로 접근하시면 수익 내기가 용이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윤진님은 메일 받으셨습니까? 메일 받았으면 입장하시고요. 자 연일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현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쉬어가면서 시장 안정될 때까지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자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시간 안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거든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안내 잘 보시고 구독 안 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 하시면 구독하시고 반드시 종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시고요. 닥터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자 주위 지인들에게 SNS도 좀 공유도 좀 하시고요. 좋아요 슈퍼챗 해주시면 닥터키에게 도움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